더불어민주당은 이른 오전부터 평화공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4.3의 완전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3 흔들기는 입법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약을 언급하며 4.3 현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도민들을 위한 아픔과 그 위로를 함께 다하기 위한 노력들 저희 국민의힘이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주요 지도부의 불참을 비판하며 최근 4.3 흔들기에 편승하는 정치권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5.18 특별법에 준해서 제주특별법도 마련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법적 처벌 이전에 정치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노력들이 추념식이 끝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치유가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이라는 글을 남기며 최근 4.3 흔들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 4.3의 완전한 치유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픈 역사를 지나 75번째 봄을 맞이한 제주 4.3. 최근 잇단 4.3 흔들기 속 여야 정치권에서도 4.3을 대하는 태도에 다소 온도차를 보이며 4.3 가족관계 특례 조항 마련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4.3 관련 현안 해결에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